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지들이 안 되는 걸. 아니 근데 얘네들은 잘해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못해주고 못해줘도 될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인간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또 퍼주기는 더럽게도 잘 퍼져요.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토끼여서 흰색이 유신가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요. 자 이번 시간에 무슨 띠죠? 토끼띠요. 네, 토끼띠 또 이제 하반기 운세 한번 또 알아봐야죠. 네, 토끼띠 하반기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네. 22살 김여생분들 칠렐레 팔렐레 온통 내보낼 다 띠댕기네 이것들이. 정신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잘못하다가 죽도밥도 안 되겠어요. 학업도 그렇고 직장운도 그렇고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요새 칠렐레 팔렐레 자꾸 돌아다니는데 정신줄을 바짝 붙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34살 정묘생분들 너무 힘들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나한테. 지들이 안 되는 걸. 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도 안 해요. 아 그래요? 응. 아니 근데 얘네들은 잘해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못해주고 못해줘도 될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인간관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장점은 없어요 이분들한테는요? 단점만 얘기해? 너무 뭐라 해주셔가지고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답답해. 올해 더 그런가 봐. 그래도 자꾸 옆에서 누가 도와줘. 기본적으로 인복은 조금 타고 태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근데 도와주는 것만큼 자기네들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해.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46살 을묘생분들 이분들도 김묘생들 못지않게 칠렐레 팔렐레야.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한없이도 좋았다가 또 싫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쳐요. 이분들은 또 무서운 분들이야. 성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향이 나쁜 건 아니지. 기본적으로 토끼띠 분들이 네. 성향들이 사람이 참 좋아. 재밌어. 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끌어요. 네, 네. 많이 끄는데 그런 거를 잘 이용을 못해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옆에 자꾸 붙는데도 자기네들이 내치기 바쁘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 없는 사람인데 또 보듬어. 근데 을묘생분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을묘생분들은 올 하반기 때 돈이 붙어. 올 연초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야. 금전 잘 모으시고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8에 개묘생분들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도 놀고 젊어서도 놀고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개묘생분들이 최고지 음주가무는. 아, 지금 베스트예요? 베스트예요. 네,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마음이 너무 여려. 너무 여리니까 사람들한테 상처도 너무 많이 받고 마음도 너무 많이 다쳐요. 작년부터 몸수가 점점 안 좋거든요. 막 어디 큰 병이 있는 거는 아닌데 잔병치레도 좀 많고 나이가 60을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머리 쪽으로도 조금 안 좋은 게 보이고 하니까 개묘생 분들은 올 하반기 때까지도 건강으로 계속 잔병치레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 항상 관리하시고 날 위해서 조금 사시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셔서 본인들을 챙기시는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참 좋은 성격들을 타고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을 타고 태어나셔서 그런 부분들은 참 강점인 것 같아요. 어린 분들은 어린 분들대로 그런 강점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셔도 참 괜찮을 것 같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토끼띠 분들하고는 잘 맞으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토끼 귀 달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에 오실 때 사갖고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토끼 귀. 네, 그럼 그거 끼고 하시는 걸로 다음번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찍어요, 토끼띠? 네.